그동안 심층 강학습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강학습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알렉산드레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저의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체감됐다 생각하고 특히 인공지능이랑 자연어 처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해외의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과의 협업, 또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이 향상된 걸 느꼈습니다. 네, 많이 향상되었습니다. 해외 유수의 기관과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었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대학원 생활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갈팡질팡하던 대학원 연구 생활에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정량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그리고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긴 학위 과정 중 만난 단비라고 생각합니다.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참여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참여할 거고요. 다만 이제 후배 친구들의 기회를 뺏지 않는 선에 서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저는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미국 조지아텍에 직접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조 가공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연구실의 시설을 직접 이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고 다음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네, 꼭 지원을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글로벌 핵심 인재 파이팅! 네,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영원하라! 지금 당장 지원하세요. 여러분도 도전하세요.